애들 지금 1차 지베레린 처리해 놓은 거거든요. 아, 여기 비가림 지금 노지. 예, 노지 비가림. 예, 여기 노지. 여기도 이제 그 동일하게 적심을 하신 거네요? 예, 예. 3절 적심했죠. 하나, 둘, 셋 잘라서. 그럼 지금 일반 농가들은 아직 적심을? 아, 일반 농자들은 일에 안 하죠. 그러면 12마디 돼야 하죠. 12장에서 하니까. 예,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옳게 안 했잖아요. 하나, 둘, 셋. 이제 일본에서는 요게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요게 하는 이유는 요 입 한 개 더 확보하려고 예. 넷째 마디에다가 순이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거의 이렇게 안 하시죠, 농가들이? 안 하는 농가들이 많고 저한테 배워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 습기가 빠르고 빨리 크니까 빨리 이렇게 크고, 하죠. 예. 송이가 요 달렸으면은 예, 예.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에서 마디. 잘라버려요. 세 마디에서 자르고? 네, 자르고 예, 예. 이거를 다 키우면은 잎 확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개가 되잖아요. 아, 지금 잎이? 네. 근데 예. 우리가 보통 그냥 한 선으로 간 나가면은 12개밖에 안 되거든요. 적심하는 시기도 예, 예. 화수 정형을 해놓고 요거를 적심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적심하고. 꽃이 일제히 똑같이 핍니다. 화수를 정리하고 여기 예. 적심, 여기 적심. 예. 그 꽃을 일제히 피우기 위해서는 12마디가 되든 안 되든 화수 정형을 해놓고는 일제히 그 적심 작업을 해야 돼요. 예, 예. 해야지 꽃이 같이 피지. 작은 거는 늦게 하고 큰 거는 일찍 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고로 안 핍니다. 그러니까 일반 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 요거를 띄워놨잖아요. 저희들은 예. 다른 농가들은 다 붙여놨는데. 그렇죠, 여기가 지금 예. 이게 보통 떴잖아요. 다 그늘이 지는데 여기는 지금, 예. 지금 이렇게 띄어야지 빨리 크고 빨리 익고 합니다. 여기가 다 붙으면은 예. 너무 캄캄해지거든요. 항상 밑바닥에 10% 이상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예, 예. 공간을 둬야 된다. 예, 예, 둬야 되죠. 예. 예. 3절 적실하면요, 공간 두기도 좋고, 입 확보하기도 좋고, 다 좋죠. 그러고. 요게 이제 3절 적심을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예, 그렇죠. 3절 적심을 하면은 수기가 빨라집니다. 아, 그러고 예. 알이 훨씬 더 빨리 큽니다. 어쨌든 일반 농가보다 훨씬 지금 빨리 적심을 하시기 때문에. 예, 예. 예 꽃이 이제 일제히 피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어쨌든 짧아서 예 다른 건가보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공간이 있네요. 예예 예. 예,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햇빛이 바닥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오고 예, 열매에도 햇빛이 많이 들어가고 아 예, 그러네. 예, 예, 예. 저희들은 지베레린 처리를 다른 사람보다 늦게 합니다. 늦게 하세요? 예. 이 정도 된 것도 아직 지베레린 처리 안 했거든요. 요 두 개 붙어 있다는 건 지베레린 처리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예. 알이 지금 네, 이 정도 가까이 돼야지 지베레린 처리. 그러니까 성냥알 정도 돼야지 아, 지베레린 아, 처리를 아, 합니다. 성냥알 정도 돼야. 예. 그래야지 늦게, 알이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알이 크기 위해서. 더 커요 이렇게. 예, 알이 경우. 빨리 커요. 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조금... 왜냐하면은 작을 때 하면은 여기 붙는 약이 적잖아요. 아, 양, 표면적 양이... 자체가 예, 예, 예. 양이 많이 붙기 때문에 알이 큰 거죠. 이렇게 알이 조그맣을 때 하면. 약이 적게 묻으니까 네 알이 적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하죠. 늦게 지베레린을 늦게 담가야지. 이거 지금 어제 담근 거거든요. 예예. 예. 좀 늦게 담가야지.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매트만. 예예. 예. 얘도 풀매트 했네. 그 2차는 1매트 2차는 2차는 풀매트도 안 하고 지베레린만 하시고. 예. 그래도 나중에 보시면 알 큽니다. 20g 이상 다 나갑니다. 보통 이제 2차까지 많이 하시니까. 아, 2차에 넣으면은 열가 나요. 네. 그리고 껍질이 두꺼워서 수기도 네. 늦어지고 다 손해입니다. 여기 지금 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현재? 아주 좋죠. 입도 아주 크다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입이 대단합니다. 예, 예. 근데 저희들은 입이 안 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입이 적고. 네. 여기도 뭐 지금 뭐 입이 뭐, 아, 안 크고 딱 맞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잎이 크면 이제 어떤 게 안 좋은가요? 이런데. 아, 잎이 크면은. 리소피에나 뭐 그런 게. 아니, 잎이 맥을 못 치지요. 잎이. 잎이 좀 적고 딱 두꺼워야 돼요.
그렇죠. 입이 너무 커버리면 예. 이제 수분만 많이 먹고 양분만 예. 많이 먹게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예. 저 정산만 많이 하고 예, 예. 정산만 많이 하고 예, 예. 예, 적고 톡톡해야지 좋은 잎입니다. 예, 예. 여기도 지금 밑거름으로 알가스 오일 넣으시고 퇴비 대신 예. 알가스 오일 넣으시고 예, 예. 이제 엔텍 하이그린 넣으셨는데 예, 예. 당연히 여기는 이제 아직 초기다 아니요. 보니까 여기도 아니, 뭐 관주비료나 예. 추비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죠. 들어가면 예, 안 돼요. 이게 지베레린 2차를 하고 예, 예. 한 12, 13일 됐을 때 에, 추비가 들어가야 되지. 그 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들어가면은 이지만 높이고 옳게 못 먹어요. 못 먹고 얘들 비대기가 지베린 2차 지베린 처리하고 12, 13일 이후부터 급속도로 한 35일 동안 크거든요. 예, 그때를 예.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지베린 처리하고 12일이 지난 후부터 예, 예, 예. 뭐 관주가 됐든 뭐 NK를 예, 예, 예. 뿌리시든 그렇죠, 추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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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